올해 아이폰 12 시리즈는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인텔 모뎀 대신 퀄컴의 X55 5G 모뎀을 사용합니다. 애플과 퀄컴의 소송 치하 과정에서 몇 년 동안 애플이 퀄컴의 모뎀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본 건데 애플이 인텔의 모뎀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자체 모뎀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 기간 동안은 계속 퀄컴의 모뎀을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플과 퀄컴의 합의 서류 71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 6월 1일에서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스냅드래곤 X60을 탑재하고 2022년 6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 사이에 출시되는 신제품은 스냅드래곤 X65나 X70 모뎀을 사용하여 출시한다고 합니다. 일단 최소한 2024년까지 출시하는 애플 제품에 퀄컴 모뎀이 탑재되는 겁니다. 보통 아이패드 프로 모델의 출시 주기가 1년 반 정도인데 그 주기가 유지된다면 X60을 탑재한 첫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셀룰러 모델일 수도 있겠네요. 벌써 갤럭시 Z 폴드2가 나온 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2세대만에 성공적으로 폼팩터의 개선을 이루어내면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폴더블 스마트폰인데 그 말인즉슨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장점을 동시에 가진 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많은 소비자들이 태블릿 PC를 구매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필기입니다. 아직까지 갤럭시 폴드는 필기라는 장점을 가지지 못한 상태인데 차기 갤럭시 폴드에서는 필기라는 장점을 갖추는 제품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갤럭시 Z 폴드3에는 S펜과 같은 방식의 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 펜슬과 같은 방식의 펜을 지원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노트 시리즈나 갤럭시 탭에 사용되는 S펜은 EMR 방식입니다.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 없이 코일을 이용하여 자기장을 통해 인식하는 방식이고 애플 펜슬은 AES로 배터리를 탑재하여 전기를 통해 인식하는 방식인데 갤럭시 Z 폴드3의 이번 소식처럼 AES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한다면 AES가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기에 더 좋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여태까지 S펜을 자사 제품에 잘 사용해 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S펜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갤럭시 Z 폴드3에서 EMR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 추측해 보자면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MR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패널이 탑재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별도 패널이 폴더블 스마트폰에 사용되기에는 공유의 지원폭이 작지 않나 그래서 EMR S펜을 지원할 수 있기 전까지는 AES펜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S펜끼리 통일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쉽다면 아쉬운 건데 폴더블 스마트폰에 펜을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연 폴더블 스마트폰에 3세대만에 펜을 지원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퀄컴 모뎀과 갤럭시 Z 폴드3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